안녕하세요. 글 읽어주는 작가 장창호의 다정한 문학 시간. 오늘도 세계 문학의 일면을 소개해볼까 합니다. 실비아 플라스라는 여성 시인을 아십니까? 미국에서 1932년에 태어나서 32살을 일기로 요절한 시인입니다. 독일계 아버지를 일찍 9살에 여의고 그 우울한 기분이 마음속에 자리잡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학창시절부터 세 번의 자살 시도 끝에 운명을 한 안타까운 시인입니다. 시도 유명하지만 그의 삶이 주목받는 바람에 기리나처럼 등장을 했고 세계문학사 속의 한편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태어나서 미국과 영국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영국 캠브리지로 유학을 가게 됩니다. 거기에서 개관 시인인 테드 휴즈를 만나서 다시 미국으로 돌아와서 모교에서 강의를 하고 결혼을 하고 아이까지 낳습니다. 휴즈가 여성 편력이 심한 편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울증이 해소되지 않고 결국 이혼을 하게 됩니다. 또 영국에서 혼자 사는 기간 동안 한 달에 시를 30여 편을 쓰는 기염을 토하기도 했답니다. 마음에 쌓였던 울분, 불안 등을 시로 형상화를 했는데요. 실비아 플라스의 아버지가 독일의 나치 출신이라는 설도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환경이 압박을 해서 그로 하여금 불안, 우울, 그리고 여성에 대한 영국에는 당시 1950년대만 해도 우리나라의 60, 70년대처럼 여성이 사회적으로 성공하게 되면 편견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몸도 아프고 집에서 아이를 돌보아야만 했던 실비아의 사정이 내부적인 분열, 폭발을 일으켜서 또 그의 자살로 그녀의 시는 세계인에게 주목을 받는 계기가 됐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유고 시집 아리엘, 그녀의 남편이었던 테드 휴스가 정리해서 펴낸 시집입니다. 두 편을 골라봤습니다. 시 낭독을 하고 난 뒤에 말씀을 덧붙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수직적이다. 그러나 나는 차라리 수평적이고 싶다. 나는 땅에 뿌리 박고 서 있는 한 그루의 나무가 아니다. 광물질과 어머니 같은 사랑을 빨아올려 매년 5월이면 입속에서 어슴푸레 빛나는 나무가 아니며 나는 정원 꽃밭의 아름다운 꽃도 아니다. 내 몫의 감탄을 불러일으키고 눈부시게 채색되어 있어 꽃잎이 곧 떨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꽃이 아니다. 나와 비교하자면 한 그루의 나무는 불멸이며 한 꽃송이는 키가 크지는 않지만 더 놀라워 나는 나무의 장수와 꽃의 참신함을 원한다. 오늘 밤 한없이 작은 별빛 속에서 나무와 꽃이 서늘한 향기를 뿌리고 있다. 나는 그들 속을 걷는다. 그러나 누구도 아는 채 하지 않는다. 때때로 나는 생각한다. 내가 잠자고 있을 때 가장 철저하게 그들을 닮아 있음에 틀림없다고 생각은 희미해져 버리고 그런 게 나에겐 더 자연스러워 누워있으면 그때 하늘과 나는 대화를 시작하는데 결국 내가 눕게 될 때 나는 쓸모가 있어야 하겠다. 그때 나무는 한 번쯤 나를 건드릴지도 모르며 꽃은 나를 위해 시간을 내줄 것이다. 거울.
나는 은빛이며 정확하다. 나는 선입견을 갖고 있지 않다. 무엇을 보든지 나는 즉시 받아들인다. 있는 그대로 사랑이나 증오로 흐려지지 않는다. 나는 잔인하지 않다. 단지 솔직할 뿐이다. 내 귀퉁이를 갖고 있는 작은 신의 눈이다. 대부분의 시간 동안 나는 반대쪽에 있는 벽을 보고 명상에 잠긴다. 그건 분홍색이며 얼룩이 있다. 나는 너무 오랫동안 보아왔기 때문에 내 심장의 일부 같은 생각이 든다. 그러나 그것은 깜빡인다. 얼굴과 어둠이 우리를 자꾸 분리시킨다. 이제 나는 호수다. 한 여인이 내 위로 몸을 구부리고 자신이 진정으로 누구인지 내 한계까지 찾아보고 있다. 그런 다음 그녀는 저 거짓말쟁이들 촛불이나 달에게로 고개를 돌린다. 나는 그녀의 등을 본다. 그리고 그것을 충실하게 반영한다. 그녀는 눈물과 안절부절 못하는 손짓으로 나에게 보상해준다. 나는 그녀에게 중요하다. 그녀는 왔다 가는 간다. 매일 아침 어둠을 대치하는 것은 그녀의 얼굴이다. 내 속에서 젊은 소녀를 익사시키고 그리고 내 속에서 늙은 여인이 매일매일 그녀를 향해 솟아오른다. 끔찍한 물고기 같이. 자, 잘 감상하셨습니까? 나는 수직적이다. 나무처럼. 근데 나는 나무가 아니다. 나무는 수직이니까. 자신은 수평적이 되고 싶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의 억압과도 관련이 있는 비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한편의 시는 거울인데 거울과 나는 수직적이다 하는 데서 보면 시적 화자가 판이한 걸 알 수 있습니다. 보통 시인들은 시적 화자라는 장치를 하게 되는데 노년에 그의 어린 시절의 입장을 쓰게 된다면 이 노시인의 어린 시절이 화자가 되는 것이죠. 물론 그 노시인과 동떨어진 인물은 아니겠습니다만은 지금의 그 노인은 아니기 때문에 시적 화자와 시인은 조금 다른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 두 작품에서 보면 나는 수직적이다에서는 시인 자신의 입장을 시에 투영한 내용이고요. 거울이라는 시를 보면 거울이 화자가 되어서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 판이한 시점이 그의 불안과도 연결이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편으로는 객관적이고 싶고 그럼에도 자신은 몹시 주관적이며 그 상태를 견디기 어려워하지 않았던가. 자, 나무가 수직적이라는 말은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나무는 심리학적으로 사람의 존재를 빗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사람도 직립보행이고 나무도 서서 산다 이렇게 되겠죠. 하지만 나무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 뿌리고 그 뿌리도 나무의 일부이고 보면 반드시 수직적인 것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옆으로도 뻗어가기 때문에 사실 보이지 않는 부분의 그 수평성을 시인은 갈구하지 않았나 또 그런 제도, 환경, 여건을 바라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이 거울이라는 시는 그 속에서 발견되는 자아가 초현실주의적인 경향으로까지 치닫고 있습니다. 자신을 거울에 투영한 거지만 거울이 보는 이 실비아 플라스의 관점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이 서른에 벌써 늙어버린 자신을 거울을 통해서 고백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실비아 플라스는 한 권의 소설도 남겼습니다. 벨자
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자살 경험처럼 소설에서도 주인공이 내적인 불안, 사회적인 목소리를 뿜어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처럼 자전적인 시와 자전적인 소설을 썼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실비아 플라스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불안하고 고독하고 걷잡을 수 없는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 시에서 직접적으로 드러낸 경우도 많고 어떨 때는 극도의 상상력을 동원해서 말하기도 합니다. 결국 시란 무엇인가 하고 되물었을 때 이 시라는 것은 자신의 내적 불안, 걷잡을 수 없는 혼란의 감정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도리가 없죠. 붙잡히지 않는 그 미묘한 감정들을 문장으로 뽑아내어서 정돈하게 되면 결국에 어떤 두려움도 없는 이성적인 것으로 자신의 마음에 위안이 찾아오고 독자들의 마음속에 있는 혼란스러운 감정들과 만남으로써 서로 소통이 되고 위로를 얻는 게 문학의 힘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비아 플라스가 죽고 난 뒤에 남편이었던 테드 휴즈가 정리를 해서 시선집을 내게 되고 그때부터 테드 휴즈의 누나가 테드 휴즈에게 너무나 친절하고 잘 대해줬기 때문에 연인 같은 감정을 느꼈던 모양입니다. 그렇게 실비아의 눈에 보였겠죠. 테드 휴즈는 여성 편력이 심했고 그것까지 옹호하는 누나를 봤을 때 그런 감정에 휩싸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실비아 플라스가 죽고 난 뒤에 시선집이 나왔을 때 테드 휴즈의 누나 어루인의 허락 없이 한 문장도 못 쓰게 할 정도로 저작권에 대한 주장을 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실비아 플라스 사후에 나중에 아들인 니콜라스도 40대 후반에 자살로 생을 마무리하는 안타까운 가족사입니다. 그걸로 보면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그 영향이 실비아에게 영향을 미쳤고 자살을 하게 되고 그 아들마저도 자살로 마감을 하게 되는 근데 실비아는 자살을 갈등을 단번에 해소할 수 있는 오늘보다 내일이 더 암울하다고 믿음이 생겨버릴 때 자살을 감행하는 그것은 인간의 권리라고까지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자, 사후에 줄리처상까지 수상한 실비아 플라스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글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만나 뵙겠습니다. 또 뵙겠습니다.